네, 허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월요일 지금 아침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씻고 지금 바로 저희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경기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얼굴도 개판이에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 이 경기도 사실 그 스트레일리 선수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던져서, 롯데가 역시 KT에게 지난 시즌 너무 약했잖아요. 또 그런 악몽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날 경기 마차도, 딕슨 마차도가 7회 초에 역전 3런 때리면서 7대 2 승리. 그리고 그 이후에 투수는 누가 나왔죠? 우리 마무리를 이날 경기 김원중 선수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원중 그리고 오현택 선수가 나와서 뭔가 이좀 럭키보이의 어떤 느낌을 줬었고, 오현택, 박진영, 김원중까지 완벽한 경기가 됐습니다. 수요일 경기가 사실 좀 쿠에바스에게 수요일 경기가 사실 이제 쿠에바스에게 롯데가 확 밀어붙이면서 초반에 대량 실점해서 3회 초죠? 3회 초에 대량 실점, 대량 득점해서 9대4 승리를 했는데, 이날 경기는 사실 서준원 선수가 정말 베스트 플레이였어요. 예, 서준원 선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시즌은 뭔가 힘으로 뭔가 막 억지로 던지는 느낌이었다면, 이광길 해설위원님 말대로 이제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좀 부드럽게 던지면서 이날 경기 좀 쉽게 승리를 했었고요. 사실 목요일 경기가 롯데가 누구였죠? 배재성 선수에게 초반에 계속 좀이 득점하지 못하면서 3대 1로 계속 밀려갔었는데, 사실 저는 이 경기가 롯데 5연승의 제일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이 7회 초에 기적 같은 2사 2루 1루에서 역전 3런. 진짜 컸어요. 네, 이거 진짜 컸습니다. 이한 방으로 사실 롯데가 지금 5연승 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7대 3 승리. 그래서 사실 KT가 지난 시즌 롯데가 몇승몇 패였죠? 네, KT에게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그래서 KT 선수들은 아마 첫 3연전 수입으로 가자, 롯데 다 잡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롯데가 지금 수입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롯데가 아마 KT를 만나도 지난 시즌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요일 경기. 와, 이 사실 저는 금요일 그 9대 8로 이긴 이 경기는 사실 롯데가 이기기 힘든 경기였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그리고 지난 시즌에 롯데였다면 뭐 절대로 이 경기 이길 수 없는 경기죠. 6대 1로 뒤지고 있다가 9대 8로 뒤집었고, 특히나 점수를 냈는데도 추가 실점하고 추가 실점하고 계속 한점한점한 점씩 SK가 쉽게 쉽게 점수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기에서의 역시 이 하이라이트는 마차도죠, 마차도. 네, 이대호 선수가 8대 7로 쫓아가는 투런 홈런, 그리고 딕슨 마차도가 서준원에게 솔로포 8대 8 동점포. 여기서 사실상 승리는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행스러운 점이 SK 마무리 하재훈 선수가 몸이 안 좋아요. 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진용 이후에 지금 하재훈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이제 좀 약한 투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점도 롯데에게는 좀 어떤 승리로 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경기 승리는 사실 저도 좀 믿기지 않고, 금요일 경기 승리는 진짜 롯데에게는 굉장히 큰 승리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디피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요. 그렇게 와일드피치가 나오면서 끝내기 와일드피치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9대 8. 나올 때가 됐다니까요. 토요일날, 그리고 롯데가 참 운이 좋아요. 토요일날 그렇게 이제 4경기 4연승하고 나서 수원에서 오고, 사실 투수들도 박진영 선수도 많이 나왔고 김원중 선수도 많이 나왔고, 투수들도 많이 나온 상황에서 또 토요일날 경기 비 때문에 취소됐죠. 그또 취소도 한 1시간 정도 일찍 취소되면서 선수들이 좀 괜히 힘을 빼지 않아도 됐었고, 또 다른 점은 지금 애드리안 샘슨이 없는 상황에서 장원삼 선수가 이 땜빵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토요일 경기 취소되면서 일요일날
이 댄스트렐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 롯데는 하여튼 이번 5월은 정말 좀 뭔가 풀리는 5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9일 경기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5월 10일 경기, 뭐 이 경기는 뭐 댄스트렐리, 네, 원맨쇼, 탈삼진 11개, 7이닝 무실점, 뭐 2이상도 어떻게 잘합니까? 네, 이렇게 해주니까 선수들이 7회 말에 대거 넉점 뽑아줬고, 사실 이날 경기도 저는 물론 뭐 안치용 선수의 이 결승타 그리고 정훈 선수의 적시타도 있지만, 딕슨 마차도가 서진용에게 투런 홈런, 그러면서 4대0 된 게 김원중 선수도 쉴 수 있었고, 다른 투수들도 이제 좀 편안한 상황에서 박진형, 진명호 선수도 좀 편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면서 롯데가 힘을 더 비축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같은 경기는 뭐 나올 수 있는 경기일까요? 이런 주가 한 주가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롯데가 5승을 했고,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소회를 밝히자면, 저는 뭐 롯데 외국인 선수를 너무 잘 데려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근 선수, 한동희 선수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정보근 선수가 정말 포수 부문에서 최고의 활약,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타격에서 8번에서 지금 4할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잘될 수밖에 없죠. 뭐 물론 뭐 민병헌, 손하섭, 전준우, 이대호, 안치홍, 뭐 정훈 이런 선수들은 뭐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은 뭐 원래 잘했던 선수들이니까 일단은 차치하고, 예, 그렇게 두 번째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선수는 딕슨 마차도. 네. 딕슨 마차도가 홈런 3방이 있는데, 3개가 모두 진짜 롯데가 어려운 상황, 네, 롯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홈런이었고, 특히나 수비에서 3차전이었나요? 네, 3차전. 그러니까 KT와 3차전이었나요? KT 그 빠져나가는 그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해서 잡아서 1루에 던지면서 저랑 이광길 해설위원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에 오늘 경기 롯데가 역전하면 이 수비 때문이다. 변화구를 때렸고 유격수! 다이빙 캐치!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한 점을 막아내는 딕슨 마차도의 환상적인 수비! 아, 이거는요. 마차도가 한 점을 막은 게 아니라요. 네. 오늘 경기 승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비 하나가 승패를 가를 만한 그런 수비입니다. 네. 이 수비 덕분이다. 그런데 또 마차도가 동점 홈런까지. 그러니까 뭐 딕슨 마차도, 예, 딕슨 마차도의 활약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투수들도 유격수가 안정돼 있으니까 마음 편히 던질 수 있고, 물론 마차도가 실책 하나인가 했어요. 하나 했지만 뭐 승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실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롯데가 참 너무 재밌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산을 만나게 되는데, 두산이 또 어제 승리를, 지금 오늘 뭐 일요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어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지금 중간 개투 마무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발은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지금 중간 마무리에서 완벽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7점 차 앞서 있다가 아마 역전인가 허용했을 거예요. 물론 다시 뒤집어서 승리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사실 SK 그렇게 2연승하고 두산하고의 경기 롯데가 최소 2승 1패만 하면 타 팀들이 생각했을 때, 와, 롯데는 이제는 진짜 만만한 팀 아니다. 네, 만만한 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KT 3연승 하고 나서 SK와의 경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K 경기를 두 경기 다 잡았기 때문에 사실 두산하고는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너무 많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지금 더그아웃에서 굉장히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사실 관중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더그아웃의 소리가 저희 마이크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하는 뭐 말, 뭐 파이팅, 그리고 뭐 분위기 이런 걸 보면 지금 롯데는 진짜 그냥 야구 즐기고 있구나. 정말 야구 즐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KBO에서 이제 관중분들 조금씩 조금씩 받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고, 네, 야구 보고 싶으실 때 우리 KNN 허케TV, 네,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네. 우리 춘삼이 데리고 갈까? 춘삼이? 춘삼아?
춘삼아, 춘삼아, 허케TV, 허케TV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해주세요. 아. 자, 춘삼이, 허케TV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여러분.